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관우는 번성을 공격할 때부터 최후에 패배하여 피살이 될 때까지 전후로 반년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하나가 됩니다. 지금 여러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고 일부 견해는 전통적인 견해를 완전히 뒤집는 견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간단히 결론을 내린다면 유비집단을 동정하는 대의실형주 즉 실수로 형주를 잃었다는 입장에 서면 진정한 실수의 그 첫 번째 책임자는 거칠고 오만한 관우가 아니라 오히려 한중을 취하고 조조를 격패시키고 한중왕이 되어서 기분이 좋아진 유왕숙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번성 전투에서 송권은 처음에 관우와 협력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다만 관우는 초기의 성공의 도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권을 극도로 멸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송권이 관우에게 사돈을 맺자고 하는 것도 관우가 욕을 하며 거절하여 수치를 안겼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서에서는 사자라고 되어 있고 삼국연의에서는 제갈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문학적인 허구가 아니라 관우 죽음의 진상에 대한 미묘한 가설이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유 연맹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삼국지 관우전은 전략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관우는 수엄 7군 후 번성을 에워싸고 공격합니다. 이에 송건이 한 번은 사신을 보내어 관우가 번성을 취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사자가 늦게 왔다고 오히려 한바탕 욕을 해댄 것입니다. 송건이 이를 듣고는 관우가 자신을 가볍게 여긴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관우가 얼마나 멍청한지 알 수 있습니다. 번성 전투를 일으킨 배경을 보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관우는 유비가 송권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송권과 타협을 하면서 형주의 강화와 장사 무령 상계군을 넘겨준 데 대하여 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우는 한편으로 유비의 한중에서 승리를 호응하고 다른 한편으로 형주의 세력 범위를 확장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3개군을 다 잃었으니 조의군 쪽에서 원래 형주에 속했던 남양군을 빼앗아 오려 한 것입니다. 여기에 번성을 포위 공격하는 것이 금방 성공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송권에게 미움을 살 짓을 한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나의 호랑이 딸을 어찌 개의 새끼에게 시집을 보내겠는가라고. 이는 사서에서는 맥자감이라고 했다는데 뜻은 비슷합니다. 이는 오나라를 개돼지로 비유한 것입니다. 다만 맥자라고 욕하는 것은 관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송건 개인을 모욕한 것이라기보다는 한말과 삼국 그리고 양진 시기에 오랫동안 북방 중원인들이 남방인들을 멸시한 통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수와 많은 저작에서는 모두 이런 남북 충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황실이 남천 후 강남인들은 북방인을 창부라고 칭합니다. 이런 남북 갈등은 남북조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300년간의 오랜 기간 동안의 난세는 단순히 전쟁이라는 외부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깊은 문화 구조라는 내부적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중대 역사 사건은 여러 방면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우는 원래 유가사상의 훈도를 깊이 받았고 춘추대의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송권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내심으로 송권과 강동을 얼마나 멸시를 하고 얼마나 적대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송건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됨을 보면 마음이 매우 좁다는 것입니다. 이때 송건은 이미 적벽대전 이전에 그 나이도 젊고
앞뒤를 따져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여 관우가 혼인을 거절한 것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송권은 유비가 이미 다독으로 사자를 보내서 관우에게 정략 개론을 요청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기는 원래 관우와 유비의 관계를 갈라놓으려 악독한 계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손유연맹의 측면에서 보면 특히 관우가 조위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처리한 방식은 확실히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이는 관우가 송권을 자기 손으로 조위에게 밀어낸 셈이 된 것입니다. 하여 송권은 결국 조조에게 관우를 토벌하는 데 돕겠다는 뜻을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 조조는 그제서야 기분이 한껏 좋아진 것입니다. 한편으로 한 헌제의 명의로 송권을 남창우, 즉 영영 주목에 봉하고 다른 한편으로 송권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그가 써보낸 투항서를 관우의 진영으로 화살에 달아서 쏘아보낸 것입니다. 하여 그는 가만히 앉아서 두 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부지리를 취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관우는 투항서를 보고서도 경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첫째는 조조가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손유 동맹을 깨트리려 한다고 생각해서이고, 둘째는 그는 아직 2만 명의 인마를 강릉과 공안에 남겨놓고 각각 미방과 사인에게 지휘하도록 하여 배후에서 기습할 것은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설사 후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관우의 생각은 먼저 번성을 취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북상을 하여 남양과 허도, 낙양 등의 지방을 점령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일거의 조조를 제수 2부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조조가 하는제를 데리고 도망치게 만들어 형제를 키운 이후 다시 병력을 남하시켜 강릉 공안을 빼앗고 심지어 강화장사 무릉까지 회수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원래 대단치 않게 보았던 송권을 처리하려 한 것입니다. 강동에 있어서 형주를 되찾는 중임을 맡은 여몽은 실력이 상당한 인물입니다. 이는 손책 시절부터 이미 참가를 했고 주위가 남군을 공격할 때, 그리고 유수구에서 조조에 대항할 때와 여령을 취하고 형남을 나눠 가질 때 등 여러 전투에 참가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하여 송권은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이 장수를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주 여몽을 기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은 일찌감치 송권이 형주를 돌려받으려 한다는 압박을 느꼈고 별다른 생각 없이 여몽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별 3일 괄목상대라는 고사를 남긴 것입니다. 이는 여몽은 점점 예전에 일개 무부에서 지무와 용맹을 겸비한 대단한 인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관우의 심리적인 약점까지도 파악을 하고 병을 과장하여 이름도 알려지 않은 육손을 추천하여 자신을 대체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우가 육손에 겸손하게 그지없는 서신을 받은 후 수비를 하고 있던 2만 명까지 북방으로 보내어 소모를 할 때 송권은 여몽을 대도독으로 임명하여 정예병사를 상선에 매복시키고 백의를 입고 상인으로 변장을 하여 강릉을 향해 진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백의 도강입니다. 설명을 하면 백의는 한나라 때 서민의 복색입니다. 한무제는 상인을 탄압하였고 동안의 한명제는 유가의 예제를 존중하기 위해 일부 의관 예의를 제정한 것입니다. 하여 규칙은 규칙이고 대체적으로 평민 백성은 백색 마의를 입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건이 좋은 상인이라면 청색 또는 흑색 또는 기타 색깔을 입었습니다. 하여 강변을 지키고 있던 사병은 위장을 한 오나라 군대에 속아서 모조리 포로로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강릉성은 비어 있었고 혼란에 빠집니다. 여몽은 대학자 우번으로 하여금 공안, 그러니까 지금의 호북성
공안현 북쪽의 사인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서신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인을 시켜 강릉 남군 태수인 미방을 투항하도록 압박합니다. 그리고 여몽은 강릉으로 진입을 하여 관우와 부하의 가족을 모조리 체포를 하고 후하게 대우해주며 명을 내려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함부로 백성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강동에서 형주를 기습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지 백성들은 동호에 대하여 전혀 항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우는 서항과 동양입니다. 서로 교분이 있었습니다. 관우는 자신이 의리 있는 사람이므로 개인적인 관계로 그를 다독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왕은 신병들을 데리고 출전한 것이어서 처음에는 관우와 감히 싸우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조조의 서신이 올 때까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곳이 이미 손을 썼다는 것을 알고는 전체 사병의 사기가 올라갔고 그제서야 비로소 관우와 안면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관우는 오랫동안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고 도중에 강릉이 함락당했다는 것을 알아서 더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여몽과 연락을 했는데 여몽은 사자를 환대하고 그를 장병들의 집으로 데려가서 위문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서신을 적어 후대받고 있다고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관우의 군영으로 돌아간 후 부하들은 사방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송곳은 육손을 파견하여 이름과 자기를 점령하여 관우가 사천으로 돌아갈 테러를 차단했습니다. 이에 관우는 방향을 바꾸어 상룡의 유봉 맹달에게 구원을 청하나 거절당합니다. 그리하여 앞뒤로 적을 맞이하는 공경에 처하게 되어 할 수 없이 서쪽으로 도망쳐 맥성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우는 남은 소수의 기병과 맥성에서 포위망을 돌파하여 서쪽으로 장양, 그러니까 지금의 당양 동북쪽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에 송곳은 주연 반장을 보내어 길을 막았습니다. 이에 관우 부자는 관장의 부장인 마총에게 생포가 된 것입니다. 하여 그 용맹하기 그지없던 관우는 어이없게도 참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몽은 형주 탈취라는 이 중대한 사명을 완성한 후 송곳의 정식 봉상을 받기도 전에 병이 발작하여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겨우 42살이었습니다. 천년이 넘도록 그동안 관우의 최후는 사람들로 하여금 탄식을 금치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말해서 비록 관우가 만인의 적이라고 불리지만 그는 기껏해야 여포 마초와 같은 맹장이었고 한 지방을 통치하는 임무를 맡는 총사령관으로서 공성약지의 중임을 제대로 해낼 수 없었고 더더구나 소위 중흥한실을 이를 큰 인재, 예를 들어 주유 육성과 같은 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드러내서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유비가 형주를 왜 잃었는지 또한 관우가 왜 패배하여 죽임을 당했는지 그 진상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유비가 대업을 성취하는 게 이렇게 곤란했던 이유 중 아주 중요한 원인은 바로 유비의 본인의 군사적 재능이 중등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그를 제외하고 관우 장비 좋은 마초 황충 등 5호 상장이 비록 하나하나 용맹하기 그지없었지만 모두 대군을 통솔할 총사령관의 제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를 개척하는 중임을 맡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형주를 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주유가 조조를 격파하는 청구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고 또한 서천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유장이 스스로 나서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비가 요청을 받아 사천에 들어간 후에 안면을 바꾸어서 파촉지방을 취하는데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방통이라는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만일 유비가 외부에서 강제로 사천을 공격해 들어갔다면 아마도 훨씬 더 힘든 국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세부 사항이 촉한 통치에 곤란이 많았던 근본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비 사후에 다시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제갈량이 스스로 그다지 뛰어난 분야가 아닌 군사적 총사령관을 맡았던 것입니다. 하여 촉한의 전체 진영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미 총사령관 자리를 맡을 만한 인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비가 발굴한 위원이라면 맡을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제갈량은 혼자서 권력을 독점하는 걸 아주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이는 장수와 재상 간의 갈등은 전통적인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일찌감치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역사가 위원에게 그가 총사령관의 제목임을 드러낼 기회를 주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후 사정으로 볼 때 관우의 패망에서 더욱 중요한 책임은 확실히 유비와 제갈량의 대의, 즉 소홀히 한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관우의 번성 출정은 그가 스스로 결정한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하여 관우의 행동은 완전히 제갈량의 융중대에 부합합니다. 한중과 형주가 연합하여 출격하는 형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유비와 제갈량이 관우가 북상하여 양양 번성을 취하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히 적극적으로 지지했을 것이고 심지어 유비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말을 달려 형주로 와서 스스로 대국을 주재했을 것이고 또한 제갈량을 보내어 성도를 유수하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당시에 비록 새로 한중을 얻었지만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는 것처럼 유비는 더욱 가까운 부하인 장비에게 맡기지 않고 위원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는 확실히 해안을 지녔습니다. 위원은 한중을 무려 15년간이나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하여 조위는 계속 빼앗을 틈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원이 한중과 그 주변 지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갈량에게 장안 관중지구를 기습할 것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추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비가 병력을 이끌고 강릉으로 갔다면 그 첫째는 송건과 여몽이 경거망동할 수 없었을 것이고 둘째는 조조에 대하여도 더욱 큰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설사 관우가 서항에게 패배하더라도 최소한 안전하게 형주로 되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관우가 반년이나 번성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왜 유비와 제갈량을 계속 지원하는 의도와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관우의 죽음은 유비가 오나라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인 것이라는 것이다 라는 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그 파장은 아주 컸습니다. 하여 관우의 죽음은 확실히 의문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깊이 고뇌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해 동안 삼국 문화는 중국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중 8구는 모두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형제처럼 친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설사 진실한 역사에서는 금난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당히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면 같은 침대에서 자고 친하기는 형제와 같았다는 말이 자주 인용됩니다. 그리고 관우는 조조에게 붙잡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장군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서 같이 죽기로 맹세를 해서 배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에 사람들을 아주 감동시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희종여일 변하지 않았던가라는 것입니다. 하여 사람과 사람 관계는 왕왕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는 영원한 친구가 없는 법이고 또한 영원한 적도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황건군을 토벌할 때부터 관우가 형주를 차지하고
유비가 한중 왕으로 오를 때까지 이런 친밀한 관계가 예전과 같았을까라는 점입니다. 하여 유비와 관우는 적벽 대전을 전후하여 갈등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당양으로 패퇴하면서 관우는 일찍이 원망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만일 예전에 허도에서 사냥할 때 그가 조절을 제거하는 데 동의해 주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궁박한 입장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면의 이익과 객관적인 현실 앞에서 유비의 태도는 지극히 냉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우를 희생시킨 것 또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다시 심리적인 면을 악의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만일 관우가 정말 번성을 함락시키고 조절을 황하 이북으로 쫓아버린다면 관우를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서는 확실히 유비에 대한 평가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형주를 차지한 후 관우는 이미 안하무인격이고 성격이 불같은 면을 드러낸다고 하여 만일 번성양량을 차지한다면 조절을 객패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유비는 확실히 어느 정도 꺼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관우가 죽은 후 친밀하게 그지없던 유비는 그다지 상심하고 힘들어하는 감정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삼국연의 소설처럼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미지를 역사상 진실한 유비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서에서는 방통의 죽음과 법정의 죽음에 대하여 유비는 모두 상심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자주 통곡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에게 자기까지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관우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비의 사람됨으로 보면 이는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관우가 형주에서 패배하여 피살되었다는 소식이 언제 유비에게 전해졌는지는 하나의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또한 형주를 잃고 관우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은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마치 조비에게 전해들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달이 조위에 투항했다는 소식도 함께 하여 이렇게 중대한 군사적 정보를 촉한 측에서 즉시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 어떤 사람은 아마도 맹달의 뒤를 이어 배반한 유봉이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정보를 봉쇄했다고 본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유비는 이렇게 중요한 형주의 전투 상황을 충분히 주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는 219년 반년여 시간 동안 유비는 무엇을 하느라 바빴을까라는 것인데 큰 사건으로 보면 한중을 차지한 이후 유비는 그저 편안히 놀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관우의 패망 소식을 들은 후에도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유비는 그다지 격동하는 정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즉시 추봉하지도 않았고 관우는 유선의 재위 말기에 비로소 장무 후에 추봉이 됐던 것입니다. 이는 그를 폄하하는 느낌이 아주 큽니다. 마치 관우가 말년에 범성 전투를 일으키고 형주를 잃은 데 대한 나쁜 기억을 가진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선은 다른 노신인 장비, 마초, 황충, 조은 등 모두 포상을 했지만 유독 관우만 폄하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비가 관우에 대하여 냉담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증명한 제갈량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면 유비의 조치를 완전히 옹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우의 패망 위기에 대하여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관우의 죽음은 여러 가지 모순이 하나로 모여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형주는 삼국의 핵심 전쟁 지역입니다.
하여 관우의 죽음은 그의 각척 간의 모순이 교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위와 촉한 그리고 선호의 세 당사자의 국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은 측면에서 관우의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우가 형주에 있던 7, 8년간에 그가 명사 귀족을 무시하는 심리로 인해 그의 일처리 태도는 귀족 사대부가 운집한 형주 인사들의 불만을 아주 크게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몽이 형주를 빼앗았을 때 전혀 반항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하 사병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것도 관우가 형주에서 이미 민심을 잃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